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애미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렴. 근데 무슨 요리하세요? 새해니까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만두는 없어요? 참기름 두르고 소고기 넣고 볶아볶아 만두 물 넣고 떡 넣고 어간장 넣고 대파 넣고 후춧가루 톡톡 다 됐으니 그릇에 담고 빨리 먹고 싶어요. 달걀지단 올리고 김가루도 올리고 한 숟가락 푹 떠서 애미야 먹어보렴. 어머니 먼저 드세요. 어머니 뭐 만드세요? 며느리가 만두 노래를 불러서 만두 만들잖아. 만두 너무 좋아요. 김치를 면포에 넣고 짜줄 거야. 두부도 꽉 짜주고. 제가 짤까요? 삶은 숙주도 꽉 짜. 다 짰는데 뭘 짜? 믹싱볼에 돼지고기 넣고 간장 넣고 소금 넣고 설탕 넣고 후춧가루 톡톡 다진 마늘 넣고 주물럭 고기야 맛있어져라. 꽉 짜준 김치 넣고 두부 넣고 숙주 넣고 대파 넣고 당면 넣고 꾹꾹 눌러 섞어줄 거야. 어머니 맵게 해주세요. 고춧가루 넣고 맵게 어머니 최고 마트에서 파는 만두 필요. 와 어머니 만두 진짜 이쁘게 잘 빛네요. 백수 남편아 너도 만들어봐. 만두 하면 바로 나지. 짠 짜잔. 만드는 걸 보여줘야지.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서 정신없잖아. 어머니 만두 찌는 동안 노래 한 곡 할까요? 닥쳐 애미야. 만두가 맛있게 잘 익었다. 어여 하나 먹어봐. 들어간다 입 벌려. 엄마 나도 알아줘. 넌 네가 알아서 먹어. 남편아 만두 꼭 먹고 싶어. 여보 마누라가 만두 노래를 불렀던 그 만두로 만두국을 끓여줄게. 나 다른 노래 불러도 돼? 이거 소고기야 소고기. 프라이팬에 참기름 두르고 소고기를 넣고 볶을 거야.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연두 두 바퀴 섞어 사골 곰탕을 넣어주고. 곰탕 노래 불러도 돼? 끓으면 떡을 넣고 엄마랑 만든 만두도 넣어줄 거야. 소금 넣고 멸치 액젓 넣고 다진 마늘 넣고 달걀도 넣어야지. 달걀이 없어서 마트까지 다녀왔잖아. 미리 사다 놔야지. 달걀을 깨서 넣고 돌려 그만 돌려 어지러워. 만둣국에 달걀 풀어넣고 그릇에 담으면 끝내주지. 김가루 넣고 대파도 넣고 꽃게는 손으로 으깨서 넣고 후춧가루 넣고 한 숟가락 팍 떠서 마누라 입 벌려 들어간다. 남은 건 내가 먹고. 나 꽃게탕 노래 불러도 돼? 네 맘대로 해. 꽃게탕. 애미야 노래 좀 그만 불러. 꽃게탕 하고 있잖아. 어머니 아직 한 곡 더 남았어요. 고춧가루, 맛술, 어간장, 국간장, 후춧가루, 생강술, 다진 마늘, 된장, 고추장 넣고 섞어 순대 물 붓고 다시마 넣고 무 넣고 베트남 고추 넣고 양념장 넣고 흔들 순대에 순대 꽃게 때려 넣고. 애미야 순대 노래 부르지마. 낙지 넣고 양파 넣고 고추 넣고 순대 꼭 미나리 넣고 숟갓 넣고 대파 넣고 꽃게탕도 맛있지만 순대 꼭 닥치고 입 벌려 들어간다. 순대나 당장 사와. 아싸 다녀올게요. 애미야 순대국 끓여줄게. 어머니 명절 지나고 저 일본 출장 가요? 아이고 출장 가면 시어머니 음식 못 먹으니까 그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고춧가루, 매실액, 진간장, 맛술, 다진 마늘, 생강, 매운 고추 팍팍 넣고 슥슥 삭삭 고파 배고파. 뚝배기에 오소리감두 넣고 소창 넣고 순대 넣고 사골 곰탕 넣고 불 켜고 끓여주고 양념장 넣고 새우젓 넣고 대파 넣고 부추 넣고 후춧가루 톡톡. 애미야 입 크게 벌려야 돼. 똑똑 들어간다. 순대 들어간다 입 벌려. 이제 어머니 드세요. 일본 가서 라면 배 터지게 먹어야지. 아싸.